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좀 많이 뜸해진 것 같아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저희 그런 인생이나 라이프, 저희 근황이 궁금한 사람들이 뭐 많아봤자 뭐 얼마나 되겠냐만 그래도 뭔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만 명이 넘어가고 나니까 약간의 그런 미진한 의무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사람의 인생에 책임감과 의무감 같은 것들이 조금 딸려오기 시작하며 뭔가 조금 더 약간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별로 이렇게 보라카이 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이제 살면서 일어났던 그런 보라카이 라이프 썰들을 약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아무래도 뭐 제일 첫 번째 이야기로는 화이트 비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라카이 섬 자체가 80%가 화이트 비치가 먹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저도 이때가 여행하면서 많은 해변을 가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제일 괜찮은 곳을 뽑으라면 저는 그래도 크라비에 보면 아오낭 비치 말고 라일라이 비치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랑 그리고 피피섬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오낭이나 피피섬보다는 보라카이 화이트비치가 확실히 하게 한 티어 위인 것 같습니다. 한 티어 위라서 되게 깨끗해요. 제기장 전에는 조금 더럽다고 하는데 전 제기장 전에 안 가봤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깨끗합니다 물이. 그래서 보라카이 섬 자체가 약간 좁아요. 12km밖에 안 돼 직경이. 그래서 열흘밖에 안 살았지만서도 뭔가 좀 질리는 느낌이 있거든. 맨날 같은 도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화이트 비치만큼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봐도 그냥 너무 파라니까 좋아.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써니사이드 카페라고 자주 가는데 거기서 그냥 먹다가 그냥 바다만 봐도 그냥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되게 좋은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얼제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보라카이가 우기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열흘 정도 살았는데 열흘 중에서 3일은 진짜 날씨가 좋았고 3일은 근데 좀 꾸리꾸리했어. 문제는 이게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이런 3일 베스트보다 약간 한 티어 떨어지는 문제는 이게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짱짱하지 않으면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도 이게 우중충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짱짱할 때 그때 화이트 비치가 진짜 이쁜데 이게 날씨에 따라가지고 이제 화이트 비치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난조가 되게 심해요, 이게. 근데 지금 제 옆방에는 이미 커플이 3번 바뀌었거든요. 커플이 3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약간 이렇게 꾸리꾸리한데 계속 맞물려가지고 재수없게 그래갖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게 열흘 살고 느껴 뭐 열흘 살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면 생각보다 우기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날씨가 찡찡한 날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아다리가 재수없게 되면 베스트 컨디션인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를 못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못 보고 가면 이건 진짜 억울한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남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아무리 받아도 이게 부족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사지예요. 동남아 쪽은 마사지가 되게 잘 돼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근데 되게 희한하게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10불 정도, 10달러 정도의 한 시간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베이비 마사 이런 거 말고 건전 마사, 건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럼 내가 체감하기에 확실히 태국 쪽이 마사지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마사지 샵 있잖아요. 동네. 그런데 들어가도 딱 마사지를 받으면 진짜 막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되게 시원해. 그래서 지금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학교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끼리 대학이고 하나가 마사지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마사지 대학은 이제 지금 와서 대한민국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스포츠 마사지라서 생기고 있지만 태국은 그냥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그런 뭔가 그런 교육과 커리큘럼 때문인지 몰라도 태국 쪽에서의 마사지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기억에는 베트남도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태국이 확실히 좋고 베트남인데 그런 관점에서 뭔가 보라카이 필리핀 마사지는 좀 약간 한 티어 두 티어 아래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자친구랑 길 가다가 삐끼한테 걸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가면 이게 애들이 이렇게 호기킹을 하는데 와 얘네들은 한국어 패치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가다가 형님 마사지 완전 잘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딱 오더니 형님 여기 마사지 존나 잘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런 한국말 어디서 배웠지 그래 싶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존나 잘해요한테 내가 혹해갖고 간 거지. 혹해갖고 이제 싸게 해줄게 해서 그 두 명이서 여자친구를 한 시간에 800페소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1000페소에 한 25,000원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요 25,000 조금 안 된다 보시면 됐는데 근데 이게 가서 받았는데 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해변 돌아다니는데 이게 발도 안 씻겨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본방 들어가거든요. 난 좀 별로였는데 여자친구도 좀 별로였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둘이 800페소에 받았으면 이게 좀 별로라도 욕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김밥 천국에 가고 김밥 먹으면서 김밥 맛없다고 욕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불평불만은 못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외래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할 때 이게 업소를 이제 좀 유명한 데 검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비싼 데 말고 이제 중저가 좀 약간 좀 비싸게 형성되는 그런 둘이 했을 때 뭐 한 뭐 1500페소 정도 나오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라카이 와가지고 감기를 걸렸습니다. 이거 냉방병이라고 해야 되나 감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갤갤 거리고 있는데 원래 제가 영양성 식도염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양성 식도염이 원래 심해지면 나중에 폐병 환자 좀 하루 종일 기침을 하거든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감기를 딱 걸리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못해갖고 여자친구 나름대로 뭔가 좀 삐졌어. 지금 삐져가지고 그러면 일단 뭐 돈 주면서 쇼핑이나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사서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서 오는데 내가 좀 놀랬던 거는 여기 보라카이가 물가가 이게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닌데 옷은 조금 싼 것 같아요. 옷은 싸가지고 여자친구 자기 친구들 이렇게 언니랑 준다면서 원피스를 이렇게 사왔는데 원피스가 제가 봤을 때 좀 제법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란색 원피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꽃무늬 원피스도 있고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약간 좀 허접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요런 걸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1000페소가 안 되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라카이 옷 같은 건 생각보다 저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이게 얘가 이제 하루 종일 쇼핑하고 오니까 좀 걱정되잖아. 물론 보라카이는 이게 가보면 알겠지만 치아는 되게 좋아요. 그 특히나 이게 골목 되게 좁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경찰들이 다 깔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치안은 되게 괜찮았고 뭐 딱히 걱정되는 거 없고 나가서 쇼핑하다 보면 한 시간씩 그냥 통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녀와서 얘기를 해요. 그냥 물어봐요. 오늘은 까대기 몇 번 당했노 물어보면 경상도에서는 이걸 까대기가 뭐냐면 헌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친구 맨날 물어봐. 그 어디서 어디까지를 까대기라고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찝쩍거리는 거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찝쩍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뭐 한국인도 당연히 있고 한국 남자 당연히 있고 혼자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당연히 있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로컬 애들이 진짜 많다 하더라고요. 로컬 필리핀 애들이 와가지고 와 이쁘다 혼자 왔어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말을 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시하고 가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건다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약간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이게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은 뭐라고 이게 자기가 뭔가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그때 이게 어떻게 돌발 상황으로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약간 좀 무섭긴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약간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모든 남자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환가자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 여자의 인생은 물론 여자의 인생에도 자기가 뭔가를 엄청나게 성취를 해갖고 이렇게 얻는 그런 인생도 멋있지만 여자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그냥 이쁘게 이렇게 사랑 주고 이렇게 퍼주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남자는 정말 최상위 포식자들만 가능한 그런 영역이지만 여자는 그게 평타치는 여자들도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영역이잖아. 그래서 환가장이랑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도 약간 좀 부러워 남자로서는. 그래서 여자친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쇼핑 나가는데 오늘도 다녀오면 또 어디 가서 까대기 당해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 여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이뻐요. 애가 그냥 이쁘거든. 이쁘고 착해. 그러다 보니까 뭐 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결론은 그래. 한 번씩 나도 남자지만 그런 뭔가 이게 이쁜 여자들이 뭐 항상 사랑받고 주변에서 남자들에게 막 퍼주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 세상에 한번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게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다음 세상에 이게 머리 긴 나로 태어나면 그건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팀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관광 나라 같은 경우도 팀 문화는 다 조금씩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사지 받고 나면 얼마씩 쥐어주잖아. 그 정도는 다 있긴 있는데 그걸 떠나고 그 이상으로 좀 팀 문화, 매너 팀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필리핀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우스키퍼라고 하죠. 이게 룸 서비스를 많이 받진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친구가 청소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고 일하면 맨날 머리카락 죽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뭐 더러울 일도 없고 그래도 잘 안 받아갖고 보통 이제 하우스키퍼 서비스 받을 때는 그 이게 걸어놓잖아. 청소해달라고 걸어놓는데 그걸 며칠 동안 안 걸다가 한번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매너팀 문화가 많다는 걸 알아갖고 그냥 40페소 60페소 정도 딱 올려놓고 왔단 말이야. 물론 이게 필리핀 내에서도 큰 돈은 아니에요. 40페소 60페소가 뭐 해봤자 얼마야? 약간 1250원 이렇게 될 건데 그걸로도 필리핀 사람들이 사먹을 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여기 물가가 되게 비싸요, 보라카이가. 근데 이게 문제는 그래. 이게 항상 여러분들 동남아 돌아다니면 느끼겠지만
가계 규모는 작은데 사람들 빠글빠글한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급이 얼마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팀 문화가 정착하는 데에서는 더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일전에 내가 놀랬던 게, 그 캄보디아 있을 때 수도가 어디였지? 프놈펜이었나? 프놈펜. 프놈펜에 있을 때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제일의 유흥가인데 사실 별거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조그만 바에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얘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월급이 얼마 되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그때 얼마였더라. 월급이 딱 그게 20불인가 30불인가 얼마 안 되더라. 월급은 20불 30불은 그것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30일 출근을 된다면 하루 쉴 때마다 돈이 까여요, 그 월급이. 근데 그 월급이 예를 들어 30일이면 하루 까이면 이제 29불 28불 27불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붙어. 또 여기 진짜 지랄 맞은 게, 그래갖고 한 4일 빠지면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칵테일 하나를 팔 때 칵테일 하나가 3.5불 했는데 그 인티가 자기한테 이제 1.5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진짜 칵테일 한 잔 팔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 마찬가지로 이게 보라카이나 이런 데도 와도 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보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기본급이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딱 받고 나가니까 오랜만에 한번 받은 거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줌마가 계속 문을 두드리더라고. 청소 안 할 거냐고 문을 두드리라고. 특히나 아줌마 나이가 좀 약간 연로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동남아 같은 데 오면 이게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요. 뭐 마사지 하거나 아니면 하우스키퍼 하거나 되게 제한적으로 되는데, 하우스키퍼는 또 얼마나 빡셔. 근데 그 빡신 일, 그 얼마 안 되는 팁 한번 받아볼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 그게.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이게 얘기하다가 맨 처음에 우리도 좀 짜증나서 우리가 잘 때마다 맨날 두드려서 깨웠거든, 아줌마. 근데 나중에, 야, 그래도 이모가 어떻게든 그 팁 얼마 받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짠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중에 잔돈 같은 거 많이 남은 거 막날에 두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막날에 저 이모한테 다 주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딱 끝난 그런 상태거든요. 뭔가 마음이 짠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70년도만 해도 필리핀을 이렇게 부자의 나라라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부자의 나라한테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엄청나게 군력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완전 반대로 되는 거지.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끝까지 올라갔고, 필리핀은 그 이후로도 계속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정치 개판이면 답 없단 말이야. 계속 거기서 이게 계속 부르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튼간에 뭐 그래요. 뭐 보라카이 와서 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었는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 한번 정리해서 올릴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고, 여튼 아무쪼록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막 돌다 보면 의외로 그런 곳이 잘 없어요. 또 가봐야겠다, 또 가야지, 또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도시가 많이 없거든요. 저도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래. 특히나 동남아 중에서는 내가 다시 가보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라는 곳이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왠지 보라카이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화이트 비치가 또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뭐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빰!